2024년도 진행하는 공연은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획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연중 기획이었고요. 올 3월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노들섬과 대한문화센터, 그리고 청년예술청, 서울연극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그리고 서울 곳곳의 거리에서 계속 다양한 문화예술 무대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서울스테이지 2024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제 노래 제비 들려드렸고요. 오늘 제 단독 공연, 그리고 또 올해 저도 마지막 공연을 하는 거라서 마지막 공연인 만큼 제 노래 좀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제비라는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영영이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 스스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제가 이제 다음 주 12월 4일에 정규 2집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1집과 2집에 대해서 이 사이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이 나타날 줄 몰랐네요. 2집 노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나머지 1집의 곡을 살짝 헷갈려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사를 너무 헷갈리게 써요. 항상 외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하시면 돌아가시면서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집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영이라는 1집에 들어있는 노래였고요. 다음 곡은 작년에 싱글로 발매했던 꿈에 라는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오시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참 마지막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계속 나갔다 들어오는데 눈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계속.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다음 곡은 1집에 들어있는 노래고요. 나의 모든 슬픔이 같이 들려드리고 제가 혼자 하는 노래 하나 하고 또 게스트 아티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이 들려드릴게요. 악기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서로 상의를 이미 했었거든요. 말을 길게 하겠다고.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짧게 해버렸네요. 네. 시간이 다 가는 건 아닐지. 아니 저 뒤에 저 나무 보이세요? 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글을 쓰거나 뭐를 하면은 저기서 인쇄가 돼서 뿅 튀어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저거를 스무 살 때 저기 롯데 월드타워 어디선가 한번 봤는데 그 친구인가? 나왔어. 그쵸?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친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조승우 너무 막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오늘 공연 시간이 길지 않으니 익숙해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스테이지 공연을 항상 친구들이 이제 하거나 공연 공지들 올라오면은 구경을 하곤 했는데 제가 또 소개되니까 그분이 남자였더라고요. 또 섭외해주신 담당자분이 저또 공연도 따로 보시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버둥도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계절이랑 공간이랑 잘 맞게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1집을 발매한 지 벌써 한 3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1집 음악을 여전히 많이 사랑해주셔서 1집 음악들을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곡은 그림이라는 노래 혼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중간에 게스트 뮤지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있으면 2집 선공개곡을 한 3곡 정도 들려드릴 건데요. 정규 앨범이잖아요. 곡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작업도 되게 마음 깊이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데뷔할 때 쇼케이스에서 게스트를 해주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뮤지션 최고은님을 소개합니다. 게스트 최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2층에도 앉아 계셨네요. 와! 1층에 자리가 없어서요. 저의 흰머리가 잘 안 보여야 될 텐데, 멀리 계셔서. 이런 역할로 온 건 아니고요. 축하해 주고 왔습니다. 먼저 약간 떨리니까 노래로 저도 좀 심호흡 좀 하고 인사드릴게요. 첫 곡으로 에릭스 송 들려드릴게요.
제가 버둥을 만나게 된 거는 그 쇼케이스 이전에 가장 첫 번째 EP를 냈을 때 그때 처음 저는 이제 글로 버둥을 만났어요. 그냥 우리 그 페이스북 쪽지로 저한테 다짜고짜 평소에 음악 잘 들었는데 제가 앨범을 준비 중인데 혹시 그 뭔가 이렇게 짧게라도 글을 적어주실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2010년에서 12년쯤 됐으려나 싶은데 제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눈에 레이저를 쏘고 다녔을 때거든요. 지금은 좀 온순한 얼굴이 됐지만 그래서 대체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메일로 쪽지로 이런 글을 보냈지? 하고 목소리를 딱 켜서 듣는데 일단 가사가 너무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목소리가 너무 설득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친구 나 친해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희 프로듀서한테도 들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버둥과는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써 인사를 하게 됐고 이후에 활동하는 것들 중간중간마다 응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이 나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저는 굳이 말하지 않는 거지만 평소에 여러분 혹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거를 저는 별로 그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역시 싱어게인이라고 아세요? 네. 예, 예. 싱어게인 시즌 1에서 저희가 또 같은 조였어요. 광탈했는데요. 별로 뭐 그렇지만 너무 아주 뜨끈한 우정이 생겼어요. 저희가 평소에 춤도 안 추는데 막 연습실 빌려서 거울 앞에 있는데 뭐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동선 짜면서 춤도 추고 화음도 쌓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우정까지 해서 그런 우정이 있는데 오늘 덕분에 그래서 중간에 게스트로 이렇게 축하하러 온 것 같고요. 저의 취미는 친구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기대. 근데 이제 사실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해서 오늘은 제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개사해서 한번 불러볼까 해요. 예, 다행이죠 그나마. 끄덕끄덕. 그 제 친구가 생일을 맞았을 때 만들어준 곡인데 그 친구, 그러니까 버둥 말고 이전의 친구가 되게 뭔가 꿈꾸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꼭 실현시켜내는 친구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을 응원하고 너의 그런 방향, 에너지 나 너무 응원해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 있어요. 포레스트라는 곡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남자 친구였어가지고 친구 남자였어가지고 히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여성형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라는 곡 불러볼게요.
또 글쎄 인디펜던트라는 말이 옛날에는 뭔가 메이저와 구분돼서 영역을 구분짓는 말로 썼지만 사실 그 어원은 되게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대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해내는 것, 이걸 인디펜던트라고 시작됐는데 정말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있으면 언제까지고 나이가 들어도 저 목소리로 음악하겠다? 저런 자세로 음악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4일에 공개된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듣게 될 거고 저도 듣게 되겠네요. 옛날에는 제가 선배 뮤지션이었는데 만약에 앨범 단위로 선배 후배를 구분짓자면 이제 버둥이 저의 선배가 됩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선후배도 나이 순이 아니라 앨범 순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착잡하면서도 열심히 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데 말하면서 튜닝을 하니까 굉장히 느리죠. 제 멘트가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이 침묵 아주 좋아요. 이따가 자리 나면 아래 내려오셔서 해주세요. 이제 저 끝나 이제 이 곡 하고 저 들어가거든요. 네. 저랑 같이 호응해요 아래서. 이것은 버둥을 응원하는 노래이자 또 여러분들에게도 응원하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딱 제 나이 때 만들 수 있는 곡이었고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각자 도생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라는 곡 끝으로 부르고요. 이제 다시 버둥 밴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널 닮은 나의 얼굴에 읽혀질 때 다시 돌아봐 철이 없던 시절 함께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로만 인지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요령을 찾지 못한다. 마치 바깥에서 걸어 잠근 문 같다. 그런 순간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축제가 끝나가고 인생의 무대는 계속되고 남겨진 그릇 숨바꼭질처럼 오늘 축제가 끝나가고 인생의 무대는 계속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 모두에게나 한 명씩은 있는 그런 나도 나중에 저런 뮤지션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세상 언니랑 같이 공연할 일이 이렇게 생기면 나는 결국 도달하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즐겁고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멘트는 이렇게 하지만 바로 신곡을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노래 몇 곡 더 하고 새로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신나는 노래 들고 가볼까 하는데요. 뮤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 같이 내 뒤에 담긴 새빨간 나랑처럼
이 아티스트의 뮤즈는 이 사람이었다. 뭐, 이 시기가 지나고 또 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뮤즈였다라는 어떤 미술관 도록 같은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뮤즈였던 사람을 진짜로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곡이에요. 아마 나였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점 어떤 감정이나 경험을 밀린 숙제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사랑은 항상 다음에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요소더라고요. 뮤즈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공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미소라던데 감히 미워할 수
나도 모르는 사람 같았대. 저는 그때 괜찮은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한 네 곡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그중 세 곡이 신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새로 앨범을 하면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곡들로 앨범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직 정말 아무 곡도 모르실 건데요. 아시는 곡, 그리고 제가 공연에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신곡 소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 들려드릴게요. 아.
순간만을 기다려오신 것 같은데요. 연애라는 노래였습니다. 12월 4일 제 정규 2집이 발매가 됩니다. 전공에 맞춰서 발매가 되고요. 지금은 앨범 선 판매를 하는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텀블벅 페이지 또 제 SNS 이렇게 가시면 누르기 매우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품목 확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저도 더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은요. 나 스스로가 이제 나의 보호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또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스스로가 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트랙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알아챈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낯설지진 않을지, 그렇잖아요. 저는 1집 할 때는 이전에 했던 게 없으니까, 이전 앨범과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안 했다가, 이번에 처음 그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한참 슬럼프 같은 시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 시간, 쓸모없이 버리는 것 같은 시간이 다 의미가 있나? 이미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했고, 이건 내가 어제 했는데,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담은 곡으로 첫 번째 앨범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두 곡을 건너뛰어서 네 번째 수록되어 있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앨범 작업 중간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조금 무리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탈리아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예쁜 기념품들을 고르며 만들었던 곡입니다. 기념품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근처에 있는 섬도 그렇고 베네치아도 유리공예가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숙소 앞에 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사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념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나름 이렇게 옷이랑 막 이것저것 써서 캐리어에 넣어놓고 누워있다가 자다가 자려다가 중간에 안 돼 깨지면 안 되지 이러고 막 다시 다른 것 막 더 해서 더 안에 넣고 그러다가 또 집에 다 와가지고 들고 이동하다가 어디 잠깐 툭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상 갖고 왔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잘 왔으면 됐어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무사히 잘 도착하는 거 그리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다음 여행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한참 슬럼프일 때 좀 탈피해 보려고 갔던 것도 있어서 멀어지고 싶었던 나도 사실은 나한테 막 버려지고 싶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잠깐 쉬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타이틀곡으로 준비했고요. 다섯 번째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아카시아라는 노래입니다. 계절과 잘 맞을지는 조금 걱정했지만 저희가 눈 올 때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카시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지 마! 감사합니다. 더 마음에 드세요? 화이팅! 네. 네. 나름 그 우는 것도 타이밍 맞춰서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에 다음에 부를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울어도 되나? 약간 이런 타이밍을 잘 보고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카시아라는 노래고요. 올해 여름에 그 아카시아 한참 필 때 이제 아빠가 산에서 아카시아를 이만큼 주워왔을 때가 있었어요.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면 못 볼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 그때 아 아카시아는 비가 오고 와서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서 남겨놨다가 지내고 앨범 작업을 하면서 나는 보호자가 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지? 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어쨌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나도 비가 내리고 나면 못 볼 꽃을 가져다 주는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발매되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텀블벅 아직 하고 있으니까 CD를 만나보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다시는 그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을 거니까 더 많이 들여다보시고 발매 기념 수건도 낼 거예요. 그 수건은 다음 3집, 4집 나올 때까지도 쓰실 수 있게 좋은 걸로 만들 거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앵콜 곡은 낙수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콧물이 나오고 있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데 지금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